짜자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맛있는 테이블 홍삼 테이블 있는 반갑습니다. 짜잔. 네, 오늘은 이쪽에서부터 집에서 직접 만든 쉑쉑 버거 두 개에 전기 통닭구이, 치즈 스틱, 미니 붕어빵, 그리고 감자튀김까지 한번 준비해왔습니다.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일단 첫입은 쉑쉑버거로 한번 시작해볼게요. 아, 맛있겠다. 와, 토핑이랑 소스 조합이 너무 잘 어울려요. 시스티 다음은 전기통닭구이 먹어보겠습니다. 완전 부드러워요. 다음 날개. 감자튀김은 냄새가 일단 너무 좋아요.
되게 고급찌개 맛있는 맛? 이거 진짜 팔아도 될것 같아요. 전기통닭은 요 머스타드 뿌려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붕어빵은 여기 미세하게 슈크림이 좀 들어있어요. 햄버거는 요 파인애플을 추가해서 먹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. 와, 파인애플 과즙 장난 아닌데요?
네,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우선 오늘 먹었었던 전기통닭구이 같은 경우에는 오븐에 2시간 이상 조리 과정을 거쳐야 됐어가지고 오늘 조리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했지만 막상 먹어보니 속도 엄청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계속 내줘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었고요. 그리고 옆쪽에 있었던 쉑쉑버거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시중에서 판매하는 쉑쉑버거 못지않게 굉장히 신선한 맛을 내줘가지고 너무 좋았고요. 특히나 마지막 파인애플을 한 덩이 추가해가지고 같이 먹었을 때 와, 이 안에 과즙과 육즙이 함께 터지면서 너무 맛있는 맛을 내줬던 것 같아요.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네, 그럼 다음에는 좀 더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그럼 안녕.